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교단장 당치장 협의회 홍보위원장 김용환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교단장 당치장 여러분, 한기총은 회원 교단장 및 단체장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광훈 전 대표장에 의해서 제명되었던 회원들이 불참한 제31회기 총회는 불법이라며 가처분과 총회 무효 결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인 엄규호 목사, 김종환 목사 등이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송된 직무대행인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자로 직무대행 자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채권자인 엄기호, 김정환 목사 등은 김현성 직무대행과 결탁하여 느닷없이 법원의 임시대표회장이라는 한기총 정관에도 없는 직책을 신청하여 6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현성 변호사는 보훈 인사를 7월 15일자로 탄핵하였는데 김정환을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김정환 단체의 총무 이의현을 임시대표회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한기총은 특정 세력 두세 명의 전유물로 전락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한기총의 모든 일들은 이들 세력이 김현성과 야합한 결과로밖에 달리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정환 목사는 작년까지 3년 동안 통합과 합동적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전개된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 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교단인 사단법인 합동교단에서 3년 동안 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이나 사과 또는 해명도 없이 이번에 교단 명칭 변경, 단체 명칭 변경으로 하여 슬그머니 한기총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또 김종환 목사에 대한 이단성도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29일자로 직무대행의 자격이 종결되었으면 이에 한기총 정관에 의해 대표장을 선출하면 되는데 채권자였던 엄규호, 김정환 등은 김현성과 결탁하여 비밀리 법원의 정관 직제에도 없는 임시 대표장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기총 전체 회원을 무시한 월권적 탈법 행위이며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직무대행과 임시 대표장은 그 성격상 엄연히 다릅니다. 설령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임시대표장은 불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한기총 정관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분명 정관 위배이고 한국 기독교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관을 잘 모르는 법원 판사가 잘못 판단하여 허가해 준 것인지도 몰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2.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 파송은 총회 무효 결의가 위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김대행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5월 29일자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은 법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기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엄연한 월권적 행위입니다. 3.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가 임시대표장직을 수락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김 직무대행은 임기 동안 본연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장을 선출한 후 물러나는 일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임시대표장직을 수락한 것은
뻔뻔함을 넘어 야비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비가 아닌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경 대표장님들도 사직을 권고하자고 며칠 전 결의한 것을 김 변호사는 무시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변호사는 정경 대표장님들의 면담조차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김현성 변호사님, 매달 지급되는 법정급여 440만 원이 탐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기총의 대표 직함이 탐이라서 그렇습니까? 한기총 정관 직지도 없고 역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비서실장까지 임명한 것을 보면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식 대표장도 아닌 임시 대표형에게 비서실장이 왜 필요한가요? 4. 충격적인 사실은 예장 합동체계에 소속되었고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인 김학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학영 목사님께서 최근 한기총 김현성 변호사와 모 목사와의 커넥션 의혹 등을 유튜브를 통해 지난 7월 14일 방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월요일 오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정환 목사, 이회현 비서실장, 그리고 한기총의 여모 국장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하였고 직후 한기총의 여모 국장이 김학영 목사를 사무실에서 뵙자고 간곡히 부탁하여 김학영 목사님과 여모 국장님의 기동이 한기총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모 국장이 이런저런 대화 끝에 김학영 목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자 김 목사는 절대 사형을 썼는데 여모 국장이 15층에서 1층까지 따라와 가방에 강제로 봉투를 넣어주고 황급히 달아나 올라갔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학영 목사는 여모 국장에게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로 갈까 하다가 우체국에 가서 이 돈을 한기총에 즉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증거 사진까지 입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총 조무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거액의 뇌물성 청탁성 사건을 한기총 직원에 불과한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일개 직원이 무슨 돈이 많길래 이런 거액을 휴가비라며 줄 수 있습니까? 역대의 빚이 쌓여가는 한기총이 이런 데 쓸만한 돈의 여유가 있습니까? 김현성 변호사는 반드시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직원 단독적인 일이라면 이것은 해임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일개 직원 개인의 일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거론된 세 명의 사주에 대한 것일 것이고 최종 책임은 김영성 변호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뇌물성 거액 공여는 김학영 목사를 형사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앞으로 입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 한기총 김영성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의해 임명된 3명의 직원이 공모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기총을 망가뜨리려는 이들의 작태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7월 15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관에 의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정관 조항을 적시하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후 한기총은 목적 사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고 퇴보되었고 빚만 억대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라는 독촉을 할 수 있는가요? 회비는 총회가 공고되면 총회 15일 전에 모든 회원 교단 단체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비를 걷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임시 대표회장 월급 가져가려고 독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보듯이 뇌물로 쓰려고 걷는 회비인가요? 회비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한기총을 사유화하려는 이들 세력의 만행을 저희 교단장 협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성 변호사에게 권면합니다. 명망있는 변호사 김현성, 존경받는 정치인 김현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기총 임시대표장직을 즉시 사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교단 단체장 여러분, 본 협의회는 불법적이고 정관 위배인 임시대표회장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기총을 하루라도 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청관에 의해 한기총의 모든 행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2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 이하 한교협 협의회 지도부문 정경 대표장단 협의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협의회 상임회장 김창수 목사, 총괄본부장 배진구 목사, 홍보위원장 김영환 목사, 협의회 공동회장 교단 단체장 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